그 발레가 가지고 있는 이제 사람들의 선입견이 있죠. 되게 아름답고 우아하고 클래식하게 해야 되고 아름다운 의상을 입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한 고정관념을 춤을 추는 무용수도 그렇고 오시는 관객분들도 좀 탈피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말을 해보자 해서 만들었고요. 그래서 쓰는 음악은 좀 모던 음악, 또 팝 음악, 거기에 또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라벨의 볼레로 음악, 예, 발레 동작을 가지고 좀 다른 형태의 어떤 동작의 확장성의 의미를 두고 동작을 많이 만들었죠. 그리고 조명 같은 것도 밝지 않고 무용수의 표정보다는 몸에서 나오는 그런 에너지를 느낄 수 있도록 동작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귀에 익은 음악을 들으시면서 그런 발레 동작을 약간 실루엣으로 보는 느낌이 아마 좀 새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바람숲 작품은 이 시점에서 더 의미 있는 공연이 될 것 같은데요. 우면산의 생명들, 이것들이 어떤 그 생명을 잃어가고 또 어떤 힘이 없어졌을 때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. 그래서 이 안 좋은 기운들, 또 그런 기운들이 이제 남자의 분노로 표현을 해봤고 비를 그리우는 여인들의 몸부림을 바람의 여인이라는 솔로를 통해서 그 기운을 표현을 해봤고 또 그 기운을 받아서 그 생명의 꽃들이 다시 부활을 하고 생명을 찾아가는 과정을 춤으로 표현을 해본 작품입니다. 모든 종류의 행진을 지금 표현하고 싶었는데 제가 봤을 때 뭐 장례 행렬이나 뭐 비폭력 시위 행렬 아니면 군인들의 행렬 그런 모든 종류의 스텝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이 한 걸음의 시작이 어떻게 파급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내용이 모티브가 된 것 같습니다. 먼저 이 작업을 준비하면서 학생들하고 거의 한 3개월가량을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작업을 준비했는데요. 먼저 학생 한 명 한 명이 저는 그 여러 36명의 군무가 아니라 각 한 명 한 명의 솔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지도를 했거든요. 그래서 이 한 명 한 명이 자의식이 자각된 상태로 춤을 추면서 어떻게 옆으로 파장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고 그다음 그 무리가 뭉쳤을 때 어떻게 한 명 한 명이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로 더 크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집중을 더 했던 것 같습니다.